3년 만에 선보이는 신종족 카마엘. 스타일리시한 전투와 개성적인 외모를 가진 카마엘. 다시 한번 리니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희망의 날개가 세상을 향한다. 더 카마엘. 이번에 들어가는 카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종족들 다섯 종족과 그리고 그 종족을 탄생시킨 다섯 신들. 사실 이 신들이나 이 종족 탄생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혼돈의 연대기에서 다섯 종족 간의 이야기를 많이 그렸다면은 이번 혼돈의 왕좌에서는 숨겨진 이야기나 카마엘과 신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시작이 되는 카마엘이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카마엘의 3차 전직은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카마엘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고요. 카마엘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차 전직에 도달하시게 되면은 남자는 대검, 여자는 보우건,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레이피어를 드실 수 있게 되고요. 3차 전직은 기존 종족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전직을 거쳐서 하시게 됩니다. 3차 전직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에누마 에리쉬라는 스킬은 검의 이름이에요. 영웅의 한 명이 사용하든 에누마 에리쉬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레오폴트라는 고대의 카마엘이 사용했던 대포입니다. 빛의 대포를 소환해서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강력한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는 다르게 프라우나우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이 스킬은 버프 스킬이에요. 3차 전직 이후에 배우는 버프 스킬답게 여러분들 실망시키진 않을 겁니다. 혼돈의 왕좌에서는 보다 확장된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기존 클래스나 시스템의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종족 이외에도 여러가지 재미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스턴트 던전은 저희 게임에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컨텐츠인데요. 신탁의 섬은 베레스가 수령 파프리온이 없는 틈을 타서 신탁의 섬 자체를 차지한 컨셉이거든요. 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로잉에 특화된 고레벨 솔로잉 사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사냥을 했다면은 사냥하는 이유가 다음 사냥터에 가기 위해서 사냥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한다면은 신탁의 섬에 있는 보스를 잡으셔야지만 헬바운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S그레이드 아이템인데요. 저희는 S80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방어구의 경우는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너무 많이 비슷하다, 똑같은 타입의 방어구만 많이 입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어깨에 베리에이션을 줘서 그 여러 가지 옵션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S80 아이템의 특징이라면은 속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 속성은 S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무기의 경우는 속성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요. 방어구의 경우는 적이 속성 공격을 해올 때 그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어구하고 무기 쪽에서 계속 강화를 시키면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몬스터 중에 변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하는 변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얻는 방법은 이번 같은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합니다. 특정 레벨이 되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변신이 있을 거고요. 퀘스트를 통해 와서 얻을 수도 있는 게 있을 거고요. 혈검과 마검의 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변신은 변신했을 때는 아이디가 특정 아이디, 고정된 아이디로 변경되게 되고요. 자신의 명성 때문에 못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이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UI 쪽도 이번 혼돈의 왕좌를 하면서 얼굴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건의를 주시던 미니맵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가 되고요. UI 전체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카마엘에 거는 기대만큼 저희도 많은 프로모션과 이벤트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마엘을 만나실 때쯤 아마 그 재미를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저희의 활동들이 펼쳐질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니투 고객 여러분. 저는 리니투 GM팀을 맡고 있는 GM팀장 정성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더 카마엘 업데이트를 위하여
저희 리니투 GM팀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니투! 희망의 날개가 세상을 향한다. The Kamaya.